당 마감 이후 전해진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ICT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그리고 ICT와 같은 신사업에 46조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이미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46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차전지가 2조 9천억 원, 그리고 바이오헬스가 1조 9천억 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 투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국내 밸류 체인을 확장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총 투자 규모는 3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패권을 향한 주요국들의 경쟁과 어떤 공급망 규제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 자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숨 돌리기가 가능할지 시장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라면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밀가루까지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제분업계에 밀가루의 가격을 인하하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58% 국제밀의 선물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업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현실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원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건비나 물류비 그리고 에너지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제분업계 원가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단 CJ제일대당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오늘 해당 소식으로 밀 관련주들의 움직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관련 주입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 그리고 6월 20일까지 중국에서는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인 6.18 쇼핑 축제가 열렸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늘 K뷰티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많은 선호와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10위권 안에 들었던 국내 브랜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럽과 중국 브랜드들이 판매 상위 종목들을 모두 싹쓸이해갔던 상황인데 대표적으로는 로레알 파리와 랑콤, 에스티 로더가 있겠고요. 중국 브랜드로는 프로야와 위노나가 각각 4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을 향한 선호 심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 애국 소비를 지칭하는 궈차오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놓고 한국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성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하고요. 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현재 K뷰티 쪽 산업들이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긴축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해외 산업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실히 K뷰티와 관련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 K뷰티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CJ그룹주입니다. 다시 한번 큰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표이사가 결국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CJ 내부적으로 현재 횡령 사고와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CJ CGV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9,950원까지 가격이 내렸고요. 2008년 이후로 만 원 아래까지 가격이 내려갔던 일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까지 현재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CJ 그룹주들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내부적으로는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더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도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슈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지주회사인 CJ 주가 역시 두 달 만에 38% 하락한 상황이고요. CJ E&M도 현재 6만 원 초반대로 올해 초보다는 가격이 5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늘 CJ 그룹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